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사랑의 봉사와 진리.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의 빛 아래에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 방향으로 걸어 나아가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분의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요청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색.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 살도록 그들을 불러야 합니다.